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모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5.18 정신의 헌법 명문화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국가기념 행사이자 지역 일정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 형식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 여부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매년 기념식 전후로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갈등을 종식하자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원 광주행을 독려하고 나선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5.18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참석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선 반드시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입장이 국민들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다가서려면 시민들은 보수 정권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했습니다. 그 진상이 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하면서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뒤 AI 집적단지에 들러 호남 발전에 대한 구상도 밝힐 계획인데 내각 인사에서 소외된 광주 전남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